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정경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부산의 한 주택가에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그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김원효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지리산 노고단인데요. 네? 아니 지리산 노고단은 왜 나가 있습니까? 아 여자친구가 어제 지리산 노고단에 등산 갔다가 휴대폰을 놔두는 것 같아요. 아씨 그걸 내 보고 찾아오래 짜증나게. 자자 그냥 항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김원희 기자. 네. 지금 사고 난 곳이 주택가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주민들의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1,507m를 열심히 걸어가지고 7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아 차를 몰고 올라갈 거. 아 맞다. 내가 차가 없지. 자 김원희 기자 진정하시고요. 네. 자 앞으로 또 다른 폭발의 위험성 없습니까? 지금 내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어디 놔뒀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찾았대요. 오, 이놈의 가시나 일부러 그랬나봐요. 항마 헤어 짚을까 그냥 항마. 저 연기 그만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고 산 밑에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 왜 또 그래요? 내 휴대폰 놔둬놓고 왔어요. 다시 올라가야 돼. 지금까지 히말라야 산맥도 무섭지 않은 김원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 김지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네 이 시각 경제 뉴스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의료 기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료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D-다이 기능 또한 저희 잠깐만요 김지민 기자. 그 마이너스가 뭡니까? 예? 그건 그냥 안 읽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습니다. 진료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따이 기능 또한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그러나 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어머 다 뺐어. 다음 소식입니다. 무료 모바일 메신저 회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동안 주고받는 메시지량은 212.342.678건이며 메시지 한 건당 1MB가 소모됩니다. 저 잠깐만요 김지민 기자. 그걸 MB라고 읽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거 뭔지 몰라요? 알아요 대통령. 예? 님. 어머, 맞죠? 세상에. 기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rhfqlssu.com 한글키로 골빈여.com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트 기자 김지민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당황스러운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최근 명품 구입이나 유행비행 발언을 위해 사채까지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1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사실 저도 사채 때문에 크나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얼마 전 강남에서 우리 유치원으로 전학 온 퀸카 윤미는 저와 사귀어주는 조건으로 명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 문방구 명품관에 딱 50점밖에 입고되지 않은 2011년 SS 컬렉션 한정판 명품 뽀로로 백을 사기 위해 그걸 사기 위해 우리 반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용식에게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결과 그 유치원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평소에 그냥 노만한 돼지가 별명이었던 저는 그 사채 사건 이후로 사금융권 돼지, 신체 포기 돼지, 러시엔 돼지로 불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너네 잘 찾고 그러면 이렇게 매운 라면 먹는데 재채기 나오게 해서 코로 면발 나오게 하자. 아, 맞다.